오늘 두 가지 카라멜을 할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맛이 나는 카라멜 하나랑 밀크 카라멜 이렇게 두 개만 해볼게요. 자, 설탕을 먼저 계량을 해줄게요. 400g을 맞출게요. 설탕을 좀 녹여볼게요. 냄비에다가 설탕을 다 넣어주세요. 지금 400g이거든요. 설탕이 녹을 정도의 물을 넣어줄 건데 반컵 정도만 넣어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는 카라멜라이즈들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자 봐봐요. 설탕이랑 물이랑 넣고 적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오늘 많이 안 태울게요. 흑설탕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먼저 끓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막 공깃방울 나올 때 넣어주세요. 설탕만 하면은 딱딱한 사탕이 될 수가 있어요. 올리고당 100g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엿을 조금 끓이다가 이제 생크림을 넣어주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생크림을 넣으면은 파박 튀어요. 그래서 사실 좀 생크림을 뜨겁게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 자 생크림을 넣어줄게요. 500ml를 다 넣어줍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유랑 생크림을 반반씩 섞어도 되는데 더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크림! 이렇게 해서 저어주세요. 많이 저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안 생기고 생크림과 설탕이 잘 섞여서 부드러운 카라멜이 돼요. 이걸 온도계로 120도까지 끓여주면 완성인데 일단 농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온도계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찬물에다가 이걸 조금 뚝 떨어뜨려 봤을 때 물에서 고체로 딱 남아있으면 그게 이제 카라멜이 완성됐다는 증거예요. 지금 118도, 119도 다 됐어요. 120도. 여기다가 이제 버터를 넣어줄 거예요. 생크림의 10분의 1을 넣어주시면 돼요. 버터 넣고 섞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다가 담아볼게요. 이 팬에다가요. 넣고요. 여기다가 부어줄게요. 두 번째 카라멜 만들어 볼게요. 커피 믹스를 5개 넣었어요. 여기다가 자, 생크림을 또 500ml를 쓸게요. 저는 이건 카라멜을 시킬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같이 끓여줄 거예요. 우리 물엿, 올리고당 안 넣었어요. 100g 정도 넣어줘야 되는데 커피 믹스로 제가 넣었기 때문에 올리고당 3바퀴 넣을게요. 온도 나왔으니까 버터 넣을게요. 30g 정도의 버터를 넣어주세요. 넣고 커피 카라멜까지 완성입니다. 이거 유산지라 그래요. 카라멜을 이걸로 그냥 싸도 되는데 굳힐 수가 있어요, 카라멜이. 그래서 저는 종이 호일을 한번 싸준 다음에 또 유산지를 싸줄 거예요. 카라멜 포장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싸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그냥 예쁘죠? 응.